죽어 가라! 죽고 가라 청녀! 이제 마지막 박치기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볼의 기사다의 순간.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풀입니다. 오늘 공략 게임 어 플래그 테일이라는 게임. 이 여자가 굉장히 무서운 여자예요. 남들은 검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 여자는 돌멩이로 사람을 죽입니다. 샥! 일단 남의 집은 창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죽어야 걱정 마. 이건 범죄가 아니야. 창문도 문이야.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더라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야. 죽어야. 그리고 일단 집에 누군가 있을지 모를 때는 먼저 물건부터 터는 거야. 슈가 알았지? 진짜 주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주인이 있으면 털지 못하니까 주인이 없는 방부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뭐 템들 오케이 오케이 없네요. 까비 까비. 이럴 때는 주인을 찾아가는 거지. 이제 밥 먹을 시간이거든요. 돼지야 밥 먹을 시간이다. 저녁 먹자. 냠냠. 아주 맛있어. 우리 슈고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슈고야 봐봐, 너가 보고 싶어하는 저녁 먹는 거. 너무 좋아. 미안해 슈고. 아니 이제 산채가 아니야 슈고야. 이젠 죽었어. 이제 죽은 채야. 넌 틀렸어. 나 막 바네나 먹고 막 아침에 고구마 먹고 막 나 막 쉐이크 먹고 막. 나 지금 이렇게 텐션 끌어오르기에는 너무 배고파요. 나 이렇게 불쌍하게 게임하는데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하나씩 눌러주겠지? 나 되게 귀찮은 직업이야. 나 공략 유튜버고 공략 스트리머기 때문에 남들은 한 번 깨면 넘길 수 있는데 나는 그 게임만. 그 게임만.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보내도 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네, 충분합니다. 공략하는 맛이. 아 잘못 썼다. 아 잘못 눌렀어. 아 푸리나. 아 푸리니 실수. 푸리니 푸리니 배고파서 지금 정신 없어. 뭐야? 나 폭탄이 있기 때문에. 나 폭탄 없어? 다 죽이고 가세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오른쪽 와서 앞에 있는 친구부터 던지고 앞에 있는 친구. 안 돼. 이것이 바로 암살. 암살 여왕. 이제부터 암살 풀인 암살 교육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암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워가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돌멩이 하나 들고 암살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 배워주면 아주 좋죠. 드디어 이걸 배우는데 이게 쌉싸기입니다. 가라 몬스터볼. 나는 포켓몬 마스터가 꿈이야. 같이 달려 합니다 쥐랑. 가자 쥐새끼들. 아 잠시만 타임. 야! 잠시만 나 뭐였지? 어그로를 바꿔. 아니다 저 멍청아이가 절로 갔죠? 너흰 죽었어? 너흰 저승사자를 본 거야. 내 암살 여왕의 5점을 남길 순 없지. 이런 놈이 받아라 암살 공격! 박진우 템 몇 개 썼노? 네, 이 친구한테 맡기면 됩니다. 이 친구 거의 코뿔소예요. 포켓몬이에요. 가라 코뿔소! 대령몬 가라! 저렇게 갑옷 입고 있지만 우리 대령몬한테 잡히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육몬이 간다! 좋아요. 그니까 이게 엄청 필요해. 이걸 밀고 가야 돼요. 루카스 오빠가 밀어줄 겁니다. 오빠! 오빠 밀어주세요! 나 연약! 오빠 멋있다!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알아서 간다. 아 오빠 무서워요! 아,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 게임 다섯 번 하면서도 용서가 안 돼. 우리 효고 혐고로 개명하자. 효고를 살리기 위해서 두 명의 목숨을. 알겠어 휴고야. 너가 나가지 않았으면 이 두 사람의 모습도 없어질 리가 없었어. 얘네도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또 제발 대가리를 돌로 튀기 전에 누나 말 좀 들어라. 이 새끼 적들한테 몇 번 잡혀야 정신 차릴까 진짜로. 엄마 세상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엄마 아들이 왔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 두 명이 대화할 때까지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바퀴벌레처럼 계속 기어다녀주세요. 이게 원래 여기가 막 전등 쓰고 막 쥐 풀고 막 별지랄 해야 되는 챕터인데 여기 아주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이렇게 달려. 이제 달리면은 제 걸렸죠 지금? 저 떴죠? 뜨면은 이쪽으로 오지 않고 내가 밖에서 달렸기 때문에 저 반대편으로 갑니다 얘가. 개꿀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먹어주시면은 이거 꺼야 돼요. 그리고 얘 한번 멀어지고. 근데 죽지 않아요 이 친구. 거의 에이스야. 약간 딱간지인데 착. 가라 피카츄 무릎뜯기. 감히 포켓몬 마스터인 나한테 덤비다니. 애송이.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게 온몸에 불이 붙어요. 가라 마지막. 대박입니다. 네, 꺼주고 먹여주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어렵지 않죠? 나오너라 땅의 주인들이여. 아 개멋있었다 방금. 방금 거의 기령술사 같았어. 어쨌든 저기 이제 저기 할아버지랑 이제 드디어 탑블레이즈 덱을 시작합니다. 거의 청룡과 주자. 알아 청룡! 이렇게 막아주면서 이게 더우죠? 맞고 맞고. 얘는 저마약으로 안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꽃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쏘이! 이렇게 내려올 때 피하시면 돼요. 괜히 빠르게 피하다가 얘가 이제 내가 피하는 타임이 이때 피할 때 오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주시면 돼요. 바로 Q 눌러주고 알아 청룡! 이런식으로 저기 이렇게 유인하면 바로 몸통박치기 가능해요. 이 가운데에서 막으면 쥐들이 막기 때문에. 그리고 쥐들 대가리 좋습니다. 자 죽어 가라! 죽고 가라 청룡! 이제 마지막 박치기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볼의 기사다의 순간. 어쨌든 이런식으로 플래그 테이크 엔딩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보고 싶은 공략은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노데스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 게임을 이 게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 더 찍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영상 안 올린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어쨌든 이 게임은 난이도가 높은 게임은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찍은 다음에 다음 게임에 좀 더 힘을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바.